성변화했고, 요거 분자간 인력? 분자간 인력이면은 어딘가요? 분자간 인력. 용액의 형성 단계 이런 거안 했나? 용액의 형성, 용액 증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첫 번째 요인이 이제 구조에 관련된 얘기.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기말에 대한 시험 범위는 다 마무리가 되고 오늘 분량이 아마 거의 다 끝나는 분량이 될 거예요. 오늘 시간에 다 마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을 쭉 하는 거고 못 맞추면 요 끝부분 마무리 다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그리고 이제 기말 복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구조의 영향이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왼쪽에 있는 비타민 A 구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 비타민 C 구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 그다음에 뭐 산소 요런 이제 분자들로 되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은 거. 예, OH기가. 그래서 그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OH기가 이렇게 하나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OH기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해? 극성, 비극성 중에서. 극성이에요. 왜냐하면 요 작용기라는 애가 이제 물에 잘 용해되고 있는 특히 이제 OH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또 용해가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성분처럼 되어 있는 것, 비타민 A 같이 OH기가 이제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탄소, 수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름에 잘 용해가 되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 무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용성 또는 소수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조를 딱 보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복잡한 구조가 보여도 여기에 있는 작용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용기가 뭐뭐뭐뭐 어떻게 있는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 예를 들면 여기에 COOH라는 작용기로 돼 있다면 아 이거는 아마 그렇죠 아세트산이니까 산성을 띠겠구나. 용액의 액성까지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OH기가 몇개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수용성, 지용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구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구조를 우리가 보고 이걸 잘 용해시키고 싶으면 끼리끼리. 무극성은 무극성 용매에다가 녹이면 잘 녹을 거고, 그다음에 친수성은 또 친수성 성분에다가 용해를 시키면 또잘 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압력에 대한 요인이에요. 이제 뭐 고체 같은 경우나 액체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압력의 영향을 별로 잘안 받는 걸로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고체 물질을 막 용해시키려고 크게 압력을 준다든지 액체를 용해시키려고 막 압력을 준다든지 그런 설계는 별로 없어요. 실험실에서. 근데 기체를 용해를 막 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주는 거는 실험실에서 잘 설계를 해. 이거 지금 뭐죠? 탄산음료예요. 그 탄산음료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기체가 막 나오고 있으면서 기체 때문에 그 용액까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쵸? 얘가 왜 이렇게 기체가 버블버블 나오고 있을까? 압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압력이 이병 안에는 바깥 압력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뚜껑을 딱 따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바깥으로 막 배출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병 안에 압력을 왜 높였을까? 기체를 많이 용해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기체는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용해도가. 그러니까 압력을 주면 더잘 많이 용해가 된다는 얘기죠. 압력뿐만 아니라 또 뭐의 영향도 받을 수 있을까?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용해도가 많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그 발전소 같은 데서 냉각수를 돌린다고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돌릴 때
바다 수온이 1도, 2도만 올라가게 돼도 엄청나게 많은 기체들이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산소 부족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의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1도, 2도하고 바다 온도에서 1도, 2도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용해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압력은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네, 헨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압력에 이렇게 비례한다. 비례상수 K를 썼고요. 압력과 용해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그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게 헨리의 법칙이야. 그런데 이 법칙은 모든 압력 범위에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그 공간이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 압력이 비교적 낮은 데서 압력을 조금씩 조금씩 올렸을 때 그때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거지 모든 압력 범위에서 저게 딱 들어맞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낮은 압력 상태에서는 이 헨리의 법칙이 잘 맞게 된다. 그래서 헨리의 법칙을 적용해서 기체의 압력과 그다음에 뭐 용해도 관계를 계산하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따로 출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 자체가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하는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도 압력을 주면 잘 녹는다 하는 것들은 이제 헨리의 법칙을 적용해서도 맞게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여기 기체 용해도 기체인가요? 고체죠. 몇 가지 고체 해서 설탕도 있고 KNO3도 있고 NaNO3도 있고 보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여기 그래프 안에서 봤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주면 기체가 아, 그 고체가 잘 용해가 돼. 용해도 곡선 그래프의 기울기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체 물질들이 용해되어서 섞여 있다. 그런 경우에 기체 이 고체의 용해도 곡선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재결정하는데 사용을 분리결정, 분별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가 섞여 있다 그러면 요 그 결정들을 특정 온도로 맞춰서 어떤 거는 여전히 용액 상태로 남게 하고 어떤 거는 결정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분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그 결정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섞여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분류하고 싶을 때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분별 결정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특이한 부분이 좀 보여요. 어디가? 네,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한다. 대부분은 온도를 올려주면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용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질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해를 시킬 때 열을 방출하면서 저와 같이 반대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게 더 많이 감소하고 어떤 게 증가하고 하는 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문제 같은 거 낼 때 요거 그래프 주고 그다음에 질량 얼마씩 준 다음에 예 몇 그램이나 석출될까 뭐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오는 적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일반화학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온도에 대한 이제 크게 대략적인 그 그래프 유형을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거는 뭐죠? 얘하고 얘하고 숨은 그림 찾기. 요거는 고체 상태일 때 이거는 기체 상태일 때요. 기체 상태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확실히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기체 용해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 다 기체를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에너지를 다시 받았으니까 그죠? 다시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고 뭐 증발되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더우면 에어컨 켜도 돼요. 상황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고체나 기체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들, 특히 이제 지금은 용해도에 대한 얘기만 했었고, 이제 그 각 고체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온성 고체, 분자성 고체,
공유성 금을 고체, 금속성 고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고체의 거의 전부인데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각각에 해당되는 고체들을 화학식이나 아니면은 그 화학종 자체를 써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성 고체라든지 분자성 고체라든지 공유성 금을 고체라든지 금속성 고체 이런 것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한번 이제 보면 10-6에 나와 있어요. 자, 뭐 자수정과 같은 몇몇 가지 이제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뭐예요? 강아지들이 지금 막 서로 못 뜯고 있잖아, 그치? 이거 고무 물질, 고무 같은 거 잡아당기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결정성, 그러니까 고르게, 균일하게 결정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이제 비결정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결정성과 비결정성,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거 어디에 해당될까요? 유리? 결정? 그러니까 결정과 비결정, 결정의 의미는 뭐냐면 규칙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결정성은 규칙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거 깨뜨렸을 때 고르게 이렇게 막 분산되는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깨져버리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비결정성 물질에 속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얘는 어때 보여요? 얘는 어때 보여요? 결정성 고체 같이 보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규칙적으로 지금 이게 나열되어 있어. 뭐 보라색, 초록색, 어느 게 소듐이 어떤 거죠? 크기가 작은 거, NA, 그 다음에 CL이 큰 거, 입자가 큰 거. 그래서 CL 음이온하고 NA 플러스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의 배열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이온성 고체의 어떤 단적인 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이 결합이 돼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NaC의 이온성 고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첫 번째 예에다가 이온성 고체하고 NaCl 같은 거 적어 놓으면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N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서남북의 위아래 전부 다 CL로 둘러싸여져 있고 CL 입장 하나에서 요 봐도 그 NA가 위아래 옆에 사면에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성 고체라는 거는 구성 입자들이 무슨 힘으로? 아까 얘는 무슨 힘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서로? 이온, 정전기적인 인력. 그럼 요거는? 분자성 고체는 뭐에 의해서? 분산력, 그렇죠. 분자 간의 인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수소결합이 있었고, 뭐 분산력이 있었고, 분산력이 런던 포스라고도 얘기를 했었지, 그죠? 그 다음에 쌍극자 인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입자들 간에, 즉, 구성 입자들, 분자들끼리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분자 내의 어떤 인력이 아니라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것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얼음 분자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얼음이라는 게 H2O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H2O가 다른 H2O하고의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야. 근데 H2O와 H2O는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무슨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어? 수소결합이 작용한다고요. 특히나. 그치? 쌍극자, 분산력, 수소결합 이런 힘들이 있는데 얼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와 같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서 물 분자도 그렇지만 서로 강한 인력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요게 가운데 산소, 수소, 수소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가 다른 분자에 붙어 있는 수소하고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요 점점점점이.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자하고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요 사이에는 요게 뭔가요? 이게 비어있는 공간으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고체 상태로 갈 때 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 분자에서 얼음 분자로 갔을 경우에는 요와 같은 빈 공간이 생겨요. 그 전체 빈 공간이 대략 한 10% 정도 더 증가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해버리니까 밀도, 아이스크림 공식이라고 하는 그 밀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작다, 즉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에서 이런 분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양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공유성 그물 구조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성 그물 구조니까 얘는 뭐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공유에 의한 공유, 서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되고 있는데 3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 석영, 지금 원자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예, 탄소 같은 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끼리의 그런 결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석영이라고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SiO2, SiO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커다란 분자 상태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SiO4 정사면체 구조의 약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공유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하나의 형성이 되는 이런 구조를 그 공유성 그물 구조. 근데 이게 이 그물 구조가 커다란 3차원 배열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비어있는 전자가 좀 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성 고체예요. 금속성 고체의 대표적인 그 뭐 예로서 여기는 지금 철을 얘기했는데 말고도 금속성 고체가 주기율표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다. 금속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높다. 물르다? 물르기도 하고 철은 단단하지. 그러니까 물른 애도 있고 단단한 애들도 있고 또 금속의 특징. 응? 연성, 전성을 가지고. 연성이 뭐죠, 근데? 이렇게 쭉 실로 뽑아내는 것 같은 거. 그쵸? 그 다음에 전성은 뭐죠? 평평하게 해서 막 천처럼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 천처럼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연성을 실로 쭉 뽑아내고, 뭐 아니면 이렇게 평평하게 펼 수 있고, 전기가 잘 통하고, 열이 잘 전달되는 그런 고체가 이제 금속성 고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다른 애들하고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분자성 고체나 이온성 고체. 이온성 고체도 지금 우리가 이온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얘는 서로 딱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온성 고체 자체에서는. 얘 전기 통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에다가 용해시켜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기가 안 통해요. 얘네들도 지금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놀고 있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치? 그런데 금속성 고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내가 이제 놀고 있는 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가 프리하게 다니는 거야, 전자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성이라든지 열, 또 연성, 전성 이렇게 잡아 늘리거나 피거나 해도 쉽게 끊어지거나 잘라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 요약해 보면 그 각 고체들에 대한 성향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녹는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뭘 생각하면 돼? 인력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인력이 크구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특히 금속의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이 있다.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요약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분자 간의 힘이 뭘로 이루어졌는지는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온성 고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의 힘이 이온끼리의 결합이고요. 분자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분자 간의 인력이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분자 간의 인력 쌍극자도 되고 분산력도 되고 수소결합도 되고 그게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공유성 그물구조 이거는 이제 말 끝에 다 나와 있잖아.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 금속성 금속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체의 결정 구조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과연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제 실험에 의해서 X선 회절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X선 회절 방법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입사각 반사각을 통해서 결정의 구조라든지 모양들을
이렇게 결정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서 X선 결정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유형의 그 고체 물질들의 내부 구조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정 구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울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단순 입방 쌓임 구조라고 돼 있어. 단순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최심 입방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 입방 구조는 10-8번에 나와 있는 거. 단순 입방 구조는 어떻게 쌓여 있는 거야? 모든 층이 그냥 2층 위에 구슬 바로 위에 또 구슬 바로 위에 이렇게 쌓인 거. 그 말을 우리가 단순 입방 쌓임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최심 입방 구조는 여기 보면 A층 쌓여 있고 A층 사이에 B층 쌓여 있고 그러니까 사이사이 간격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요 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를 단순 입방 쌓임 구조, 최심 입방 쌓임 구조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요 어떤 구조 모양으로 쌓여 있는지를 들여다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육방 조밀 쌓임 구조는 ABAB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 바탕에 이제 A형이 이렇게 구조물이 쌓여 있죠. 그러면 B는 A의 요 사이사이에 좀 쌓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야.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그다음 A층이 여기 있는 A층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요거를 육방 조밀 쌓임 구조라고 보이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입방 조밀 쌓임 구조라고 얘기해서 A층 위에 B, ABC, ABC 형태로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 구조 자체의 모양이. 뭐 크게 외워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진 마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 결정 구조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결정 구조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 구조 자체의 이런 모양들을 보면 아 얘는 좀 단단하게 결합돼 있겠다. 아 얘는 조금 다양하게 결합돼 있겠다. 얘는 조금 조밀조밀하겠다. 듬성듬성하겠다. 이런 구조들이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 입방이다, 최심 입방이다, 면심 입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굉장히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결정 구조들의 이 구조와 이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육방 조밀 쌓임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입방 조밀 쌓임 구조 이런 구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물과 같이 이렇게 우리 결정 구조도 이와 같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정 구조들 중에서 이걸 뭐 다 따로따로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요거 정도는 좀 알아놔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셀, 우리가 셀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들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 칸으로 잘라. 이게 막 계속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연결돼 있는 애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단위세포를 하나 딱 추출을 한 다음에 얘를 정육각형 모양으로 탁탁탁탁 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이렇게 울뚝불뚝불뚝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평평하게 다 잘라가지고 요 자른 단위세포 안에 입자들이 몇 개 있겠느냐 하는 입자 카운트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A구조 입방 단위세포 구조 해서 어때? 조밀조밀 막 해요. 좀 듬성듬성해요. 막 공간도 있는 것 같고 듬성듬성하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단순 입방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다른 셀이 없어요. 얘만 있어, 종류가 얘만. 아까 우리가 차곡차곡 그대로 위로 쌓린다 그랬잖아. 그런데 저거를 여러분들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 코너에만 요게 이제 달려 있는 거야. 구슬 같은 게. 요게 이제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정의 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셀을 우리가 세포, 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요 결정들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러면 요 결정을 탁탁 각 없이 각으로 그냥 전부 다 치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제 하나의 단위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꼭지점에만 남아 있잖아.
꼭지점에만 남아있고 위에서 한번 치고 이쪽 면에서 한번 치고 이쪽 면에서 한번 치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한번 이렇게 위 뚜껑에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입장에서 보자고 얘 옆면에서 한번 치고 이쪽 옆면에서 한번 치고 그러면 조각이 얼마나 남았을까? 원래 멀쩡한 상태에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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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8분의 1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분의 1 남은 애들이 몇 조각이 있을까? 전체 8조각 있잖아.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8 해서 요 단위 세포 속에 있는 입자의 총 수를 카운트하세요. 그러면 걔는 하나가 되는 거야. 왜 하나가 되느냐? 그걸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8분의 1 그 8분의 1이라는 표현 자체가 꼭지점에 얘네들이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8분의 1짜리가 여기 8개 있으니까 다세니까 8개야. 아니 하나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체심입방이라고 하는 거는 요 단순입방 구조에 몸, 체, 가운데에 멀쩡한 애가 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심입방 구조에서의 전체 단위세포 입자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단순입방 구조에서 8분의 1 곱하기 8이라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 플러스 체심입방이니까 걔는 몸 안에 박스 안에 멀쩡한 상태는 하나도 깨지지 않은 애가 있으니까 1 해서 체심입방 구조에 있는 단위 전체 총수 세포수는 두 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서 개수를 단순입방, 면심입방, 체심입방 이거를 외워서 뭐 한 개, 두 개, 네 개 이렇게 쓰지 말고 이 계산 과정이 드러나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 박스 안에 단위 세포 안에 각 모서리에 8분의 1 조각씩 남아있는 애들이 8개가 있고 그 안에 몸 안에 체심 안에 하나가 있다. 멀쩡한 상태로. 그걸 우리한테 다 표현을 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구조겠구나. 그 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서 이게 체심 입방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어디서 잘랐냐면은 가운데 지금 초록색이 초록색이 아니고 요 초록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빨간색 있죠? 요 부분이에요. 그럼 얘를 가운데다 놓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딱 잘라서 세포를 하나 잘라낸 거야. 그걸 우리가 체심 입방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면심 입방 구조예요. 면, 심, 입방. 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구조는 이렇게 뚜껑뚜껑에 그 셀들이 이렇게 다 모서리에 붙어 있고 가운데 중심이 하나 들어있었죠. 근데 얘는 중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면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스가 있으면 박스 모서리에는 8분의 1씩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면 위에. 근데 면이 지금 몇 면이에요? 정육면체, 육면체지, 그죠? 그 육면체마다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자를 거냐면 얘를 이렇게 그냥 가운데 칼로 이렇게 쭉 잘라줄 거야. 그러면 얼마만 남았어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자른 그림이거든? 반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꼭지점에 남아있는 셀 전체 총수를 계산하면 8분의 1에 8개가 남아있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면 심에 면 중앙에 2분의 1만 남아있는 게 전부 다 몇 개 있어요? 네, 6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4개 단위 세포 속에 있는 총 입자의 개수를 다 계산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와 같이 4개 다 합하면 네 개의 셀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 단순 입방, 체심 입방, 면심 입방의 단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 갈수록 조밀조밀 더 해지네. 그죠?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안에 중앙에 뭐 하나 들어있었고 면심들에 막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밀조밀 해지는 거예요. 아까보다도 밀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느냐? 입방 최조밀 쌓임이라고도 하고 면심 입방 구조라고도 하고 단위 세포 속에 있는 총 수는 4개가 된다. 왜 4개가 되느냐? 여기 그 식 표현이 나와 있죠. 8분의 1 곱하기 8 플러스 6개가 육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 6면에 2분의 1씩 남아있는 거에서 전체 총수가 4, 4개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4가지의 기본 쌓임 구조만 여기 지금 소개가 돼 있어요. 단순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채심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육방 조밀 쌓임 구조, 입방 조밀 쌓임 구조 해서 뭐 점유 공간이라든지 이제 베이스 이런 것들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요 표현으로 봐서는 지금 뭐야? 아, 점점 더 조밀조밀조밀하게 쌓여 있고 공간이 좀 비어 있구나, 덜 비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건 단위 세포라는 거는 원시 입방 구조, 채심, 면심 입방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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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에 대한 단위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입자의 총수를 계산했던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요거 계산하는 거 방법은 좀 알아놓읍시다. 요거를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NaC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요게 지금, 작은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Cl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Na 구조네요. 그죠? 그래서 Na 입자는 Cl 입자보다 조금 작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Na는 이온 상태인데 양이온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양이온 우리 배웠었지. 껍질이 하나 벗겨지면서 원래 이온 상태보다도 반지름이 반지름이 줄어들게 된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경이 줄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기에 있는 애지만 얘는 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반발력 때문에 반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요 같은 주기에서도 요 음이온이 더 반경이 크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일단 보라색 Na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 있느냐? 얘가 이렇게 그 위에 모서리 부분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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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에 나와 있고 얘,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얘 요거 요걸 요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요 가운데 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뒤에 여기 끝에 뒤에 뒤에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보라색은 지금 요게 조각이 얼마나 남은 조각일까요? 4분의 1. 두 번 잘랐잖아. 그죠? 요렇게 면으로 한번 치고 2분의 1. 또 위로 한번 치고 4분의 1. 요것만 남은 거야. 여기는 8분의 1 남은 애인데 여기는 4분의 1 남은 애예요. 그러면 저 보라색 소듐 이온 네, 저 세포 속에 들어있는 총 입자의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만 남아있는 입자들이 모두 몇 개가 있죠? 왜냐하면 맨 위에 있고 가운데 층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층에 4개가 있어. 얼마나? 12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3개가 남았네. 그죠? 그 다음에 Cl은 어때요? Cl은? 저기 Na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보여줬다. 그죠? 요 보라색이 조각으로 있는 거는 조각으로 있는 거는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또 하나 있어. 숨은 그림 찾기. 쟤 숨어있네? 아, 가운데 안에 멀쩡한 상태로 있죠. 그럼 저렇게 멀쩡한 상태로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1 더해줘서 총 4개의 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CL이 계산 하나마나 똑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중성이 되잖아. 그러면 CL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여기 끝에 붙어 있는 거. 끝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얼마죠? 8분의 1짜리가 몇 개? 그러면 8분의 1짜리 8개 플러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어디가? 여기 면에 붙어 있는 거 2분의 1짜리 또 어디 2분의 1짜리 바닥에 그러니까 위 아래 여기 2분의 1짜리 남아있고 또 옆면에 2분의 1짜리 남아있고 그러면 전체 몇 개죠? 2분의 1짜리가 6개 더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4개 모두 4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Na 플러스 이온의 개수를 먼저 카운트 했을 때 이게 4개가 나왔다 그러면 Cl도 단위 세포 속에서 같이 4개가 나와서 이제 중성에 같은 개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세포수를 셀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면심입방 구조에서 요 세포수를 센 것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NaCl에서의 요 세포수 센 것, 얘는 지금 Na 입장에서 계산한 거고 또 Cl 입장에서 계산한 걸 같이 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전체 총수가 8개가 된다는 거지. 세포 계산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 CACL2라고 해서 이거 최심 입방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최심 입방 구조. 그럼 아까 우리 최심 입방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가운데 하나 들어 있고 꼭지에 이렇게 꼭지점 각 그 모서리 부분에 들어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전체 두 개의 입자수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최심 입방 구조에 해당되는 한 예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동소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동소체 한번 배운 것 같아요. 동소체가 뭐죠? 같은 듯 다른 듯. 그죠? 뭐가 같아야 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같아야 되는데 뭐가? 물리적인 성질이 틀려요. 왜 틀릴까? 구조가 달라서 틀려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탄소 동소체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을까? 다이아몬드, 흑연, 뭐 플로렌 요즘 나오는 뭐 동소체 얘는 그 흑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이 있죠? 전기도 흑연심 있잖아요. 연필심 같은 거. 전기도 전도할 수 있고. 그죠? 흑연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대? 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대. 층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이 층 사이사이에 있는 구조에는 결합이 잘 안 돼 있어서 하나가 비어 있는 거야. 뭐가 비어 있냐면 전자가 하나 비어 있는 거야. 그 전자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금속에서 말하는 자유전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열이 전달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또 얘는 또 결합도 약하고 잘 부서지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반면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때? 굉장히 단단하죠. 다이아몬드 구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3차원 그물 구조 그리고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주변에 붙어 있는 전자가 모두 다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어. 그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어 있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밀도도 크고 대단히 결합 인력이 커요. 단단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 혼수품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단단하고. 근데 얘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동소체니까. 누구랑? 탄소랑. 그러면 흑연 같은 경우는 연소시켜버리고 연소 금방 잘 되죠? 연료로 막 때우기도 하고. 연소시키면 뭐 나와? 탄소 연소시켰으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다이아몬드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나올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공기 중에서는 연소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산소가 좀 부족해서 그래. 그럼 산소가 풍부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면 연소가 되느냐? 된다는 거야. 그걸 실험으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막 뜨겁게 가열을 해. 다이아몬드가 아주 시뻘겋게 될 때까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연소가 안 돼요. 이런 공기상에서는 걔가 연소가 안 돼. 그렇게 달궈진 다이아몬드를 액체 산소. 오, 아프겠다. 왜 이렇게 칵 때려줬어? 액체 산소 안에다가 퐁 집어넣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다이아몬드가 막 뱅글뱅글뱅글 이미 열을 있는 대로 받아놨잖아요. 그죠? 빨갛게 열이 받아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산소가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거품이 뽀글뽀글 나와. 그 거품이 뭐겠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얘 자꾸 없어지는 거야. 즉 동소체라는 애들은 탄소 동소체뿐만 아니라 뭐 황도 동소체 관계로 이게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얘가 과연 동소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연소 생성물이 동일한지를 보는 거예요. 연소 시켜서 그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다 그러면 아 얘는 동소체 관계에 있는 거 맞다. 지금 다이아몬드처럼 연소시키기 힘들어도 일단 환경만 만들어서 연소시키면 됐다. 그러면 같은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생성물이 같다. 그러면 걔네들은 동소체 관계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적어놔야 되겠죠? 내가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탄소 동소체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구조, 아래에 있는 구조. 그래서 위에 있는 구조는 층층이 있어가지고 층상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물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 거기다가 이 결합하고 이 결합하고 서로 무슨 관계, 어떤 혼성을 하고 있느냐? 혼성. 얘 다 공유 결합. 그렇지. sp3 혼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결합 상태를 보여서 대단히 단단한 그런 결합을 하고 있다. sp3가 단단하다는 게 아니고 얘가 그물 구조를 하고 있어서 단단한데 그게 또 sp3 혼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여기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플로렌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게 전에 과거에 한번 탄소 동소체 해가지고 한번 이제 수능의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굉장히 플로렌에 대해서 막 관심들이 많지. 출제본부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전공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아무래도 막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이 축구공 모양의 이 플로렌이 탄소 동소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것도 탄소 동소체의 하나로 이제 축구공 모양처럼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분자성 고체 모양을 하고 있다. 요즘 이제 나노 화학도 있잖아요. 나노 튜브에 관련된 내용들도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얘는 좀 구조가 틀리네요. 아까 얘는 sp3 혼성을 갖고 있었죠. 근데 얘는 어떤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요 면에서 봤을 때 평면에 sp2 혼성을 갖고 있으면서 결합각이 한 120조 정도 되는, 아까보다는 조금 결합각이 넓어진 그런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이 그 탄소 동소체 중에서 플로렌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걔네들 하나하나 비교하라고 하면은 비교할 수가 있겠지. 얘를 좀 늘려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성 그물 구조의 고체의 구조. 이번 시간은 조금 수월하죠. 그냥 막 이런 거 있어요 하고 소개만 하고 가잖아. 그지? 이거 막 엄청나게 열심히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아까 나온 것처럼 석영유리, 석영모래, 이제 뭐 이런 구조물의 원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유성 그물 구조를 하고 있다. 어떨까요? 전기 안 통하겠죠. 거기다 단단하겠죠. 단단하다는 게 인력이 되게 크다는 거니까 굉장히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높겠죠 하는 그런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보고 알았을까? 이거 우리가 외워서 알아야 되면은 복잡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 이름, 얘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야. 하나 외우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게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면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어젠가 어떤 사람이 그 나한테 그 동영상 하나 보냈어. 그래서 뭘 보냈냐면 그 바둑하는 사람하고 바둑을 모르는 사람, 바둑 무슨 프로 바둑,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막 그 나는 바둑을 전혀 모르니까 바둑 집을 막 지어놨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가서 그 모양을 좀 본 다음에 옆에다 똑같이 옮겨야 되고, 프로기사가 그 모양을 본 다음에 딱 그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근데 프로기사는 그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금방 만들었더라고요. 일반인은 몇 수 못 놨어요. 몇 개를 못 넣는 거야. 무슨 차이일까? 일반인이 눈에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볼 때는 그게 까만색, 흰색 돌이야. 그리고 번호를 다 해서 얘의 어떤 연결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다 1번, 2번 위치에 얘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 돌 100개면 돌 100개를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는 이거를 크게 구조로 봤더라고. 그래서 집 4개를 만들고 그 집 안의 모양을 자기가 옆에다 이렇게 카피를 하는 거야. 그게 이런 것들의 원리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거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다 이론이라서 너무 정신이 없고 못 외워지는 부분이고, 이거를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줘야 돼서 공유성이다, 그물이다,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공유 결합하는 애네, 거기다가 그물 구조네, 대단히 단단하게 결합돼 있겠네 하면 얘의 구조가 뭐가 되든, 실리카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걔네들의 성향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분류하고 비슷비슷한 유형끼리 따로 묶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상도표, 얘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조금 널널하게 왔는데, 고체 뭐 어쩌고저쩌고 성향 설명하면서 좀 널널하게 왔는데, 여기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 상평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조금 다 신경 써서 봐줘야 돼요. 상도표. 자, 이게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삼중점이에요. 이게 왜 삼중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상태냐면 고체 상태, 그리고 여기가 액체 상태, 그리고 여기가 기체 상태를 그래프 하나에다가 저렇게 다 표현을 해준 거야. 근데 요 고체 상태하고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가 딱 모이는 요 점, 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 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해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황색 부분은 상태가 다 고체 상태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액체 상태로 있는 거, 이쪽 부분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돼. 요 선이라든지 그래프. 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숨은 그림 찾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는 물에 대한 상도표예요. 상평형 그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이런 상평형 그림과 같은 유형을 만들어 보여요. 그리고 물 같은 상평형 그림은 예외적인 거야. 자, 어디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 비교를 해봐. 이제 그 전체 굵은 그림을 봐야 돼. 뭐 삼중점이 있는 것도 같고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온도가 범위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도 같고요. 뭐가 다를까? 힌트.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가 달라요. 지금 이산화탄소의 기울기하고 이 물의 기울기하고 지금 이렇게 얼핏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다른 이제 교재 같은 데는 되게 과장해서 그려 놓기도 해요. 눈에 잘 보이라고. 어디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 고체하고 액체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물은 앞으로 기울져 있고 이게 우리가 음의 기울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뒤로 누워있는 양의 기울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 요와 같은 그래프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물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기울기 음수이다라고 얘기한 건 얘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서 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고체로 가거나 할 때 우리가 요 검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평형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서로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 뭐 하고 있을까?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융해되고 있는 거죠. 녹고 있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뭐 하고 있을까? 응고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녹는 점이기도 하고 어는 점이기도 해요.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이게 전체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녹는 점도 너무 많고 어는 점도 너무 많아. 이런 거 싫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 기준을 정해요. 그 기준이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우리가 왜 기준으로 잡았을까? 그렇지. 압력. 압력이 일기압인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인 녹는 점 또는 정상적인 어는 점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녹는 점, 어는 점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일기압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상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끓는 점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끓는 점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과 증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 끓는 점이라는 거는 정상 끓는 점 특히 대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과 그렇지 증기가 돼서 날아가려고 하는 그 압력이 같은 지점을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점점 많아져. 그럼 내가 걔를 이기려고 증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증기 압력이 커야 되잖아. 그러려면 더 많이 끌려야 돼.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는 대기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끓는 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누르는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실험 같은 여러분들 이제 실험실 가면은 그 거의 무슨 물을 써요? 실험실 물, 지하수 물 쓰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증류수 쓸 때 어떻게 해? 증류수 기계 만드는 거 봤어요?
증류수 송 잡으면 뜨끈뜨끈하잖아, 그지? 증류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 그럼 방법이 뭘까? 여러분도 여기서 배웠으니까. 증류수. 증류수 싸게 만드는 법. 압력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챔버 안에 펌프를 달아. 펌프, 진공 펌프로. 그래서 압력을 다 빼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물이 증발하는, 증기가 되고 그게 다시 액화되고 하는 상태로 만드는데 온도가 많이 안 들어가. 그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옛날에 석사 논문이 이제 그거였거든. 그거 하는데 뭐 30도 이하로 충분히 온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물이 전부 다 이제 기체 상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끓는 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삼중점이야. 삼중점이 어디예요? 얘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압력에서 온도 범위가 0.0098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상이 모두 모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일기압 상태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체가 액화될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의 조합. 자,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포인트 온도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짠 여기 보세요. 여기예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상평형 그림들하고는 좀 달라지는 요 부분이 있죠. 한계예요. 한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체가 액화될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의 조합이다. 임계 온도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가 될 수 없는 온도. 그게 임계 온도고 임계 압력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기발이 될 수 없는 그런 압력을 우리가 임계 온도와 압력이라고 얘기한다. 초임계는 임계점을 지나서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그런 물질 상태를 지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초임계 유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일반화학에서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물리화학 부분 할 때 요 초임계 온도 압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하는데 우리는 표현만 알면 돼. 그리고 삼중점 세 개 이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공정원하는 점 여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일단 상태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가 돼서 상태로 간다는 거.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 가는데 요 사이사이에 요게 지금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점인데 여기는 녹는 점, 여기는 끓는 점. 그리고 정상 끓는 점은 정상 끓는 점인 정상 녹는 점은 일기압 상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가 이제 삼중점 포인트가 된다. 여기까지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음의 기울기에서 양의 기울기로 바뀌고 있죠.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삼중점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물에 비해서 이게 5기압 정도가 돼. 그리고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가면서 초임계 유체까지 있는 것까지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요 상평형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요 챕터에서 상평형에 대한 내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 부분에 다 못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지금은 이제 잠시 시험 기간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제출해야 될 보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스탑해야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평형만 하면은 우리 기말 부분은 다 나가요.